안녕하세요. 플랜트 빔 3D 모델을 시공에서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CAD 기능도 배우기 어려운데 3D 모델링 소프트웨어 사용법을 우리가 배워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설계와 시공 현장 사이의 시간, 공간적 차이 등으로 보다 간결하고 정확한 커뮤니케이션과 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빔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효과적인 협업에 대하여 같이 한번 보도록 해요. 대규모 EPC 회사 단위의 조직에서 빔 프로세스는 매우 광범위하게 운용됩니다.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빔데이터를 기반으로 시공 효율을 높이기 위한 프리컨스트럭션 개념까지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뉴얼 또는 2D CAD 도면 위주로 설계를 할 때는 프로젝트 파일만 폴더 구조에 맞추어 관리를 했습니다. 3D 빔 기반 프로세스에서는 모든 산출물이 3D 모델이 중심이 됩니다. 통합 시스템은 빔 데이터를 자재 관리 시스템, 시공 관리 시스템,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 등과 연결하여 전체 프로젝트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빔 모델의 30%, 60%, 90% 리뷰는 설계 공정 프로세스에서 매우 중요한 마일스톤 역할을 합니다. 프리코는 디지털 BIM 모델과 데이터가 생성이 되면서 가상 시공을 해보는 것으로 실제 시공을 하기 전까지 디자인 데이터가 실제로 시공을 진행할 만한 수준의 코디네이티드 데이터로 발전을 합니다. 이어서 실제로 발주, 제작, 시공 등이 이루어집니다. 프리콘을 위해서는 빔 데이터와 각종 시스템이 잘 연결되고 협업이 되고 조화롭게 운용이 되어야 합니다. 완전히 연결된 미래의 건설 현장에서는 무인 자율 기계 및 로봇이 건설 프로세스를 제공하여 현장 작업자 요구 사항을 더욱 최소화하고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든 시스템이 갖추어져야만 완벽한 빔 협업이 이루어질까요? 현재 일반적인 프로젝트에서 빔 툴만 잘 사용을 해도 빔을 통한 협업의 효과는 증대됩니다. 빔 데이터 활용에는 의외로 많은 걸림돌이 있습니다. 하지만 빔 모델 뷰어의 가장 기초 기능은 단 1시간 정도만 공부해도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비스웍스는 PC에 직접 설치하여 빔 파일을 오픈하여 사용합니다. 오토데스크 클라우드는 어디에서나 웹브라우저와 모바일 기기만 있으면 빔 모델을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